한국의 정부 3.0이 바로 이것을 실현한 한국의 정부 3.0이다 이렇게 그러면 정부 3.0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이것이 과학의 학생인데 이제는 대학에는 전학과가 이제 학과가 된 살아가고 있고요. 그 경우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TV하고 흥국지수가 높아지고 이 프로그램을 산업부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해보니까 아, 이것이야말로 조금 더 발전하면 공공서비스 디자인뿐 아니라 이 이면에 숨어있는 여러분들께서 활동하시던 모든 것이 아, 이게 산업적으로도 큰 가치를 느낄 수, 가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공공서비스도 그렇고 또 그 상업적인 그런 디자인도 그렇고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는 국부의 창출 또 행복의 또 크기를 또 키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개가 연결되는 부분을 제가 접점을 찾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산업부는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우리 행자부와 함께 국민 디자인단 여러분들의 활동을 더욱더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스마트한 정부, 행복한 국민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할까 합니다.